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남자 정훈입니다. 요 근래에 웨이크 서핑을 즐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매스컴에도 많이 노출되고 웨이크 서핑에 도전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웨이크 서핑을 즐기려는 분들을 위해서 웨이크 서핑 강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웨이크 서핑 스타트 방법, 부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 서핑은 보트가 만들어주는 웨이크를 활용해 서핑을 즐기는 수상 스포츠인데요. 바다를 가지 않고도 가까운 바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웨이크보드보다 넘어지거나 빠졌을 때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다는 점, 날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으로 선호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TV나 SNS에서 노출된 영상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웨이크 서핑은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고가의 스포츠입니다. 거기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준비 없이 도전하다가 물만 먹고 비용만 날리고 재미도 못 느끼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웨이크 서핑 스타트 방법을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도전해 보신다면 비용도 아끼고 웨이크 서핑의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웨이크 서핑 스타트를 위한 준비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데크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셔서 데크를 옆으로 놔주시고 데크의 가장자리에 양발을 올려놔주세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데크를 옆으로 놓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데크를 잡은 상태로 다리를 올려주시면 물에서 중심을 잡고 다리를 올리기 좀 더 수월합니다. 또한 뒤꿈치를 올려놓으실 때 너무 데크의 중앙에 가지 않게 가장자리에 올려주시고 발목은 접어서 배에서 봤을 때 발바닥이 보이는 상태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레귤러 기준 데크의 가장 뒤쪽에 오른발을 올려주시고 왼발은 본인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을 펴고 핸들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주시고 무릎을 살짝 접어주신 상태로 시선은 배를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면 준비 자세는 끝! 그런데 이 준비 자세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 드리면 뒤꿈치를 올리고 무릎을 접어주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무릎을 접게 되면 상체가 뒤로 넘어가면서 얼굴이 물속에 잠기게 되고 그럼 물을 먹겠죠? 당연히 당황하겠죠? 항상 상체를 세워둘 수 있는 정도로만 무릎을 접어주신다고 생각해주세요. 간혹 초보자분들 중에 멋있게 이쁘게 타는 영상을 보고 지인분들의 부력이 적은 라이프 자켓을 빌려 입거나 외슈트만 입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부력이 부족해서 상체랑 얼굴이 물속에 잠기게 되면 멋도 이쁨도 없어요. 스타트가 익숙해지기 전까진 업장용 부력이 좋은 라이프 자켓을 입고 안정적으로 물 위에 떠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타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웨이크 서핑의 스타트 방법은 웨이크보드와 유사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바로 뒤꿈치를 살짝 눌러주는 과정입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고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줄이 팽팽해지면 뒤꿈치를 아래로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크가 발바닥으로 딱 붙게 될 거예요. 여기서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올린 데크의 반대편이 살짝만 들리게 돼도 물살에 의해 데크가 발바닥으로 붙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유형이 바로 발목을 펴서 발바닥을 데크에 붙이고 스타트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데크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데크와 함께 질질 끌려가는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이 항상 뒤꿈치를 눌러 데크가 발바닥에 와서 붙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웨이크보드 스타트 방법과 유사하니 위에 링크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데크가 발바닥에 붙게 된 상태에서 배가 가속을 하게 되면 엉덩이가 뒤꿈치 쪽으로 끌려오게 되고 가슴이 무릎으로 붙게 되면서 데크 위에 앉은 듯한 모습으로 물 위에 부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웨이크보드처럼 데크를 돌리면서 일어나지 마시고 데크 위에 앉은 자세에서 시선을 레귤러 기준 왼쪽으로 주시면 웨이크 바깥쪽으로 나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간혹 부상은 잘하는데 웨이크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에서 줄을 잡아주시는 코치님이 줄을 당겨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주거나 드라이버가 배를 살짝 돌려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시수형도 체크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팔로 핸들을 잡아당기면서 중심을 핸들로 잡으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물이 출렁이는 것에 중심을 뒤로 뺏기거나 상체가 앞으로 뺏기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팔은 편 상태에서 핸들만 잡고 있는다고 생각해주세요. 두 번째는 팔을 펴고 있지만 핸들의 위치가 가슴 위로 올라가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부상이 되는 과정에서 코어에 위치해 있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뒤로 넘어가게 되고 부상에 실패하게 됩니다. 팔을 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핸들은 내 몸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이렇게 부상에서 웨이크 바깥쪽까지 나가게 됐다면 줄의 텐션에 기대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주세요. 몸을 일으킨 후엔 두 가지를 신경 써주세요. 중심을 너무 뒤로 한 경우 데크에 앞이 들리면서 데크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중심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상체를 뺏기고 서는 경우 상체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몸을 일으키게 됐다면 뒤에 손을 놓고 한 손으로 주행을 해줍니다. 한 손을 놓게 되면 뒤에 있던 중심이 줄의 텐션에 의해 살짝 앞으로 오게 되고 배를 향해 열려있던 가슴과 어깨가 닫히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한 손을 놓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살짝씩 움직여서 양발이 가장자리에서 데크의 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한 번에 확 움직이려고 하면 중심이 무너질 수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이동해주세요. 데크의 중앙까지 이동하셨다면 발을 11자 모양을 해주시고 양발에 발바닥 전체로 딛고 서 있는다는 느낌으로 핸들을 잡은 채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았다면 웨이크 서핑 스타트 성공! TV나 SNS에서처럼 줄을 놓고 멋지게 서핑을 즐기는 모습을 하려면 아직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이 남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스타트만 잘 성공하셔도 웨이크 서핑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고가의 수상 스포츠다 보니까 비용을 들인 만큼 스타트는 성공해서 웨이크 서핑의 맛은 느껴봐야겠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연습하셔서 웨이크 서핑에 입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